우리 언니는 그냥 두루두루 다 챙겨야 되는 직성이 있다. 어? 나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 써야 되고 아 또 이쪽을 보면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마음이 바쁘고 내가 정신이 바쁘다라 그래. 몸도 바쁘고 몸이 하나라서 내가 너무 한스러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서 언니 실속은 못 챙겨 지금. 어? 마음만 바쁘고 뭐 여기저기 다 챙기고 그러고 다니는데 왜 내 실속은 못 챙긴다라고 그러고 언니네 친정어머니 지금 넣어주셨는데 친정어머니 짜는 더 불쌍해. 무슨 말인지 알아? 언니도 내 친정어머니 뒤따라가서 살아야 될 팔자인 건 언니도 아마 느낄 거야. 언니 성격도 그렇지만 네. 우리 엄마도 너무 이 자손 챙겨야 되고 저 자손 챙겨야 되고 또 여기도 돌봐야 되고 저기도 돌봐야 되고 하는 형국이라 너무 힘들게 사셨고 너무 빡빡하게 사셨어. 그리고 내 자손들한테 해줘도 해줘도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자기 인생은 안 살고 아직까지도 내 자손들 인생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시는 엄마라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셔야 돼. 네. 이제는 무릎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아프다 아프다 소리 나오는데 내 자손들 걱정할까 봐 아프다 소리를 못 하고 네. 계셔. 그리고 누구 하나 엄마 도움으로 시작 안 한 자손이 없대. 네. 어 그래서 언니네들은 언니네 형제 자매들은 진짜 내 엄마한테 너무 잘하셨어야 되는데 언니는 그래도 내 엄마 뒤따라가서 산다고 내가 내 자손들 돌보듯이 내가 윗 형제들도 돌보고 위에도 그 위에도 돌보는 형국인데 내 위에 자매 언니 오빠 오빠도 있어 언니도 있고 아니 언니만 둘 여동생은 그러면은 남자처럼 가장 역할하고 사시는 분이 계셔? 큰 언니. 왜 오빠라는 소리가 자꾸 네. 나와? 여자이지만 가장 역할을 하시고 사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지만 나보다는 그 위 둘은 본인들 인생 살기 솔직히 바쁘지 내 가족들 인생 먼저 챙기는 형제들은 아니래. 자매들은 아니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본인이 뭐라고 하고 싶어. 어? 왜 그따구로밖에 못 사냐? 네. 근데 너네들 불쌍하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 딱하고, 안쓰럽고 하니까, 내가 동생이지만, 그래, 내가 챙길 수 있는 마음이 여력이 되니, 내가 챙기마라고 하는 약간 나는 인자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언니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언니, 언니도 삼재야. 근데 다행히 언니는 나쁜 삼재는 아니에요. 네. 그래도 뭐 금전적으로 막 쪼들려갖고 언니네가 막 허덕허덕거리면서 살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내 자손이 지금 뭔가 이렇게 막 힘들게 뭐 나를 해갖고 거기다가 치우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남편도 그냥 서글서글해. 어딜 가나 그냥 서글서글한 남편인데 언니 요 정도면 다른 분들보다 나 무슨 말인지 알아? 언니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보자면 언니네 집안 중에서 그나마도 조금은 이렇게 치우시고 그나마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내 남편이라 그래. 근데 한편으로는 남자로서 내 남자로서는 좀 점수가 약하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언니가 마음 못 잡고 내 식구들 더 챙기는 경향도 있지만 없는 것보단 일단은 낫대. 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당장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잖아. 남편이랑. 아니야? 이혼하고 싶은데. 마음으로? 그냥 이혼하고 싶은데. 근데 그 마음은 옛날부터 있었잖아. 네, 그쵸. 응. 근데 실천할 것도 아니고 당장은. 네. 뭔가 꼬투리 잡아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쵸. 그쵸? 그리고 언니네 지금 이별서 없어. 그냥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고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뭐 해서 그렇지. 평생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랑. 평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애매모호한데 당장은 언니 3-4년 안에 이별서 없어. 그냥 이거 있잖아. 언니 욕심이 좀 많다. 네. 어? 언니가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지금 삶에 만족이 안 돼서 안정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봤을 적에는 남편한테 우리 이혼해. 너가 이렇게 해서 나 못 살아먹겠어 라고 딱히 이혼 사유로 될 만한 게 없어. 그냥 두루두루 조금 부족한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없는 거보단 낫다라 그래. 일단 돈은 벌어오잖아. 네. 그리고 월급은 갖다 주잖아. 네. 바람 안 피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만족해서 살면서 언니는 올해는 뭔가 큰 욕심 부리면 안 돼. 남편한테 더한 거를 바라면도 남편이랑 더 싸우는 일밖에 안 되지. 내가 너네한테 못해준 게 뭐야? 그래도 내 친정 식구 챙기는 게 내 남편이잖아. 언니가 아니에요. 챙기게끔 내버려 두잖아. 지금 엄마랑 저희 엄마랑 아예
2016년, 2016년도부터. 응. 안 봐? 네. 근데 언니가 친정적으로 챙기는 면은 내비로 주잖아. 그쵸. 그건 내비로 주잖아. 그거를 말을 하는 거야. 그건 내비로 주잖아. 뭐 친정 엄마랑 사이가 좋아서 장모님 이렇게 못 지내더라도 언니가 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잖아. 네. 그거는 솔직히 저도 시댁에 다 하니까 지가 말하면 안 되죠. 그치. 네. 그치. 양쪽으로 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게 어찌됐건 2016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걸 사건 때문이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사고 쳐서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애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정말 고지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 여자가 담배 피면 청력 여자가 나, 그냥 뭐 예를 들어 저랑 제 친구 남자친구랑 셋이 술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돼. 용납을 못 하는 사람인 거야. 옛날 사람. 예. 네. 근데 저는 워낙 22살에 결혼, 셋에 애를 낳았으니까 놀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치.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막 신랑이 11시, 12시에 퇴근을 해요. 정육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저는 그냥 신랑이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신랑이 오면 11시에 나가요. 그럼 어디서 왔다 갔다 1시간은 소요되면 여자들은 또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기본 한두 시간이잖아. 그럼 한두 시간만 되면 이제 전화가 오는 거야. 왜 안 들어오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는 엄마는 친정을 간다고 하고 제가 또 남자친구들이 많아요. 아는 오빠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거를 신랑한테 잔다고 하고 나가 놓은 거죠. 근데 언니가 잘못한 거고. 네, 그건 잘못한 건 알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 그 남자랑 단둘이 만났던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난리가 나서 저희 엄마도 신랑이 이제 막 사업한다고 돈도 많이 까먹고 엄마한테 빌려간 돈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갚긴 했지만 뭐 엄마가 또 뭐 밥만 받고 이런 적도 있어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내 딸을 힘들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랑 이혼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달랬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이제 성질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네가 아무리 이게 제가 뭐 남자랑 모텔방에 뒹굴고 있어도 너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고생시켰으면 그 정도는 이해 못해주는 거냐. 이제 우리 엄마가 한 달 두 달 동안 신랑을 달래다가 이제 엄마도 화가 난 거죠.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안 봐요. 근데 언니 그건 언니 입장이고 네. 이거는 이 남편 마음을 타고 이 남편 성격으로 보자면 용납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네. 근데 용납하고 사는 거야. 근데 본인도 여자 막 성당 후배들이랑 연락하고 해요. 근데 만나지는 않을 뿐이야. 근데 언니 봐봐. 만나는 것까지 서로 그래 그렇게 잘못했다고 쳐? 똑같이 또이또이지? 근데 언니 일단 거짓말을 했잖아. 신뢰를 깨트렸잖아. 언니 집에서 물식량을 다 해줬고 아까 그랬잖아. 엄마의 도움 안 받은 자손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내 남편을 왜 이런 사유가 있었는데 왜 정우당은 남편 편만 들까 언니 없는 것보단 나라고 얘기했을까라고 네. 자꾸 언니 마음속에 생각해갖고 나한테 뒤를 다시 확 퍼부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남편 잘못한 거 없었냐. 언니가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부모 입장에서는 내 딸 자손 지키려고 한 행동 맞지만 남편분은 절대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야. 이해할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혼 언니 안 당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 언니는 언니가 이혼하고 싶다고 했지. 언니 성격에 언니 똑같은 행동 하면서 그거 남편 이해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러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같은 여자로서 언니 까겠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터지기 숨 막히겠지.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숨 막히겠지. 신랑이 원체 돈 사고도 많이 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기가 이제 11년생이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임신했을 때도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장사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망해서 임신 제가 8개월 때 살던 신혼집을 정리를 하고 그것도 월세였고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거의 야반도주하듯이 시댁에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 막 몇백만 원씩 뭐 자기의 21살 때 졌던 빚들 있잖아요. 막 그게 집에 빵빵빵 찾아와서 하면은 저희는 신랑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가게 말아먹고 해가지고 제 앞으로 막 사채비도 있고 250을 벌어오는데 빚으로 나가는 건 4,500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힘들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서 애를 둘 지나고도 바로 어린이집 보내서 일을 해서 돈을 또 모아놔요.
그러면 또 뭐가 터져요. 또 이제 시아버지가 또 뭐 사고를 쳐요. 근데 이제 봐봐. 둘째 아들이에요. 너무 힘든 거야, 저는 그게. 알아. 봐봐. 그러니까 왜 결혼 시집 빨리 가갖고, 어? 안 가도 될 시집 가갖고 왜 고생하고, 왜 일찍 가갖고 우리 엄마 고생시켜. 아, 너무 싫어요, 그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 내 사주에는 일찍 결혼하면 안 돼. 나 일찍 결혼하고 나도 힘들었어. 똑같아. 똑같이 저는 우리 애기랑 동갑이야. 아들 여기 아, 딸이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야. 솔직히 우리 탓도 있는 거야. 맞아. 그 사랑 보고 하나 결혼해갖고 뒷감당은 다 우리가 저 못해놓고 뒤에서 울고 있었고 아유. 언니는 내 엄마 어 복이라도 있어서 엄마가 다 뒷바라지 해줬지. 난 내가 다 이겨냈어. 그렇게 따지면 언니야 남편도 잘못이 있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사주를 보자면 돈도 늦게 벌 수 있는 사주고 제정신 못 차릴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갖고 있어. 스님의 사주를 가지고 있고 한량의 사주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고집도 굉장히 센데 또 고리탑은 옛날 고리적 시절 진짜 그런 마인드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돼도 너는 안 돼라는 그런 네, 마인드를 맞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언니도 유두리 있게 조금 하지. 그거 왜 잘못하고 걸려갖고 온팡 언니 원망 다 뒤집어 쓰고 내 엄마 딱 빨아지게 진짜 근데 제가 어? 너무 억울한 게 내가 뭐 진짜 바람을 폈으면 억울하지도 않거든요. 아 그래 근데 그냥 그게 싫은 거야. 에이, 바람을 맞아. 폈든 안 폈든 상관없이 너 내 말 무시했잖아 이거야.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나도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그쵸, 그것 그리고 때문에. 엄마 또한 거짓말 같이 쳐주는 걸 합세했잖아 이거야. 그쵸. 잘못을 했건 안 했건 나한테 신뢰 깨지는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남자니까 난 제어가 되잖아. 넌 아니잖아. 그리고 넌 원래 성격상 너도 통통 튀는 성격이잖아 라는 남편의 그런 심리가 있다고. 근데 뭐 어쩌겠나 언니야. 그거 진짜 싫으면 이혼해야 되는데 이별의 기운은 없어. 그리고 언니도 막상 있잖아 남편이랑 이혼해도 해방됐다 아, 나 홀가분하다 하고 살 것 같아? 그건 아니야. 그니까 마음속에 그런 남편에 대한 원망, 언니 어렸을 때 고생했던 거 내가 진짜 못 모르고 너 하나 믿고 시집 갔는데 나 이딴 식으로 고생하고 살았다. 내 엄마는 뭔 죄냐. 그쵸. 그거에 비해서 네가 한 죄는, 네가 한 잘못은, 우리 엄마한테 한 잘못은 1도 아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서로 그냥 또이또이야.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얘 한 2년 전부터는 엄마가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니까 지도 뭐 엄마 따로 딱히 연락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줄 건 해줘요. 미운 마음은 사그라들었는데 자존심이 겁나 세. 그래서 장모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장모님한테 너무 했네요. 감사했습니다가 죄송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좋냐. 기다리면 할까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본인도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내 장모 늙는 게 보인단 말이야. 어? 부모 장모님한테 100%에 대한 원망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어. 그리고 언니도 중간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 자꾸 내 식구를 먼저 챙겨야지 여기 챙기고 저기 챙기고 이렇게 챙기고 하는 방황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마세요 언니야. 남편한테 네. 응? 내가 처음부터 언니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건 지나간 과거고 요 근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같은 여자로서 같은 여자 왜 까겠어요. 그렇지만 무당 입장에서 언니만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서로 조율해서 살아가면 분명히 잘 살 수 있는 두 부부니까 쓸데기 없이 남편 없이 못 살면서 언니도 자존심 세우면서 아 이혼하고 싶다 언제 이혼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담아들고 사지 마. 그런 저는 마음... 싸울 때 절대 이혼하자 먼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얘는 이 사람은 아예 콤보 제가 이제는 그러죠. 뭐 싸울 때면 뭐 짐 싸고 가라고 해서 알겠어. 그러면 뭐 언제까지 번번에 와. 근데 이 사람도 웃긴 거 뭔지 알아? 못해. 네. 못하면서 그 진짜 쓸데기 없는 남자 그 자존심이야. 그래서 법원 주소를 제가 보냈죠. 처음으로. 이때까지 이혼하자 이랬으면 이제는 막 되게 막 울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아 이제 서로 못할 거면서 그저 쓸데기 없는 말 하지 마. 법원 와 이러면은 아침에 분명 쉬는 날인 거 아는데 평일이시거든요. 막 나 아침 일찍 나가요. 막 7시에 원래 출근 거지. 시간에. 그럼 제가 전화를 하죠. 오라고. 전화 안 받아요. 내가 보기엔 언니 둘 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해갖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니까 저는 싸울 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싫은 거. 어느 부부가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잖아. 너무 극단적이게 말을 한다 이거지. 근데 언니 그거를 한번 진지하게 둘만의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봐. 분위기를 만들든가 둘이만 놀러를 가든가. 그것도 싫어해요. 미쳐버리겠는 거 제가.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자 했는데도 저희 신랑은 이거예요. 야 그러면 그런 심리 상담한 여자들 여자 남자든 여기 데리고 사람들, 와 내가 해줄게. 그런 사람들은 다 저거 하겠지 그러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해줄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가고 이런데도 이제 오고 싶잖아요. 응. 갔다 왔다 오다 뭐 이럴 때 이렇게 뭐 우리 뭐 몇 년 뒤면 잘 된대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럼 왜 무당들은 노또 보는 못 맞추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기 싫어. 그래 그 로또 보면 알려줄 테니까 데리고 와. 노트북은 알려준대 해서 꼬시고 데리고 와서 내가 심리 상담해줄게. 그런 생각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냥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본이 욱하면 이제 뭐 이제 제가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한테는 최대한 숨기고 있어요. 어제 자녀한테 걸리면 그러니까 걸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에 대한 최대한 그런데 자기 화나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그럼 애가 다 똑같아. 다 들리잖아요. 그럼 언니가 안 피면 되는 거잖아. 애 생각했으면. 그럼 그렇게 행동 안 할 짓을 하면. 어? 술도 안 먹어. 언니 난 술, 담배 안 해. 그러니까 왜냐면요. 제가 솔직히 한 3년 전까지만 다 담배 끊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끊기도 했어. 근데 막 숨이 막혀 미쳐버리겠는 거야. 집에만 들어가면. 금단 현상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라지?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신랑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쟤 안 죽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밥 먹고 있으면,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한테도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더 불행해서 이런 불행조차도 안 오는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내 생각하지 마. 다 내 입으로 엎짓는 일이 뭐냐.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예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니까 딱 집 앞에 가면 숨이 막혀 숨이 안 쉬어져요. 요 최근에. 근데 그렇다고 신랑이 막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싸우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방에 있으면 막 자려고 눕잖아요. 막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 막 답답해가지고. 그거는 약간의 공황장애 증상인 것 같다.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랑이 뭐 안 해주거나 남편이 조금만 언니 의견 들어주고 언니 말 들어주고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 나 이랬어 요거 하나만 해주면 이거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거랑 절대 그쵸 근데 남편이 그동안에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근데 조금씩 바뀔 거야 언니 언니도 너무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만 감정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있지 말고 이거 봐봐 나는 참 그래요. 남편이 안 좋은 기운 확 들어올 때 언니는 좀 괜찮았어. 그리고 언니가 확 안 좋은 기운 들어오면서 남편이 좀 괜찮아. 이게 아다리가 안 맞으면서 서로가 조금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작년, 재작년, 올해 또 네. 숨이 막히는 해란 말이에요. 근데 나 2년, 3년 정도만 언니가 좀 자중하고 기다려주잖아. 아니 참는 게 아니라 자중해달라고 그냥. 조금만. 응? 그러다 보면 남편도 나이 먹잖아. 네. 나이 먹었어. 어? 생각이 바뀔 일이 뚜렷하게 있대.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너무 억척스러운 모습만 보이지 마요. 근데 그렇지 않는데. 진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는 그냥 신랑이 오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저녁도 충분히 먹고 올 수 있는 회사예요. 안 먹고 와요. 그러면 또 이제 9시, 이제 요즘에 9시 정도, 9시 반이면 오니까 밥을 차려주면. 차려주고. 사람이 이렇게 제가 차려줬잖아요. 그러면 반찬을 해서 다 해줬으면 냉장고에 넣고 상이나 닦을 수도 있고 자기가 먹은 숟가락은 갖다 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언니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내 삶을 못 누려봐갖고 그거에 대한 억압 때문에 너무 힘든가 보다. 근데 나도 그거 있거든. 있는데 생각하기 솔직히 나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제가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은 이제 음식을 해주면 제가 못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똑같은 건데 이거 어제 먹고 오늘 먹은 건데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은 그냥 먹어요. 그리고 어쨌든은 야 이게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땀 삐질삐질 애
저도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 갔다가 애 챙기고 뭐 애 다 이렇게 숙제 봐주고 공부 봐주고 자기 올 시간 맞춰서 이제 집 더러운 것도 워낙 싫어하니까 청소 싹 해놓고 이제 밥을 주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예전에는 네. 같이 싸우는데 지금은 피해야. 언니가 그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내가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됐고 자존심 상했고 이제는 그 막 나도 내 인생 찾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내 남편은 너무 쪼고 답답하고 숨 막히고 이게 진짜 원인이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진짜 그거 싫으면 남편이랑 안 사는 거밖에 없는데 남편이랑 떨어지기도 그렇고 남편이랑 이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네. 그럼 서로 조율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지.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이혼이 된다라고 언니 이혼해라고 해서 그게 해별 방책이 되면 얘기하고 싶은데 이혼하란 말도 안 나온다. 네. 서로가 또 서로한테 못 놓는 그 애정의 끈이 있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네. 꺼.